대본이다. 그만 같아요. 대본이라고 했어. 우리 한경 씨가 꼬미남 역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꼬미남 포즈가 있어요. 한경 씨가 이렇게 인사 무대 인사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경 씨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게 있어요. 자, 꼬미남 포즈요. 자, 액션. 그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오래돼가지고 그 컨셉을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보시고 영화에서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 끝나고 기립은 아니더라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지원입니다. 예, 꼬미남 연습태를 성공 보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5겹살이 보이네. 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각자 같은 분 연속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트라 주니어 3 넘버 3 신동 역할을 맡은 신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조 꼬미남 성민 역을 맡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리에이터 멋진 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영화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좌석이 전부 매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저희 기분 좋고요. 정말 열심히 찍은 영화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오늘 보고 또 다음에 또 보실 때는 주의를 한번 들어봐주세요. 저희가 그 뒤에 같이 보고 싶어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30만이 넘지 않으면 다음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오늘이 저희 영화 개봉 날인데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또 많은 분들이 자리 꽉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쇠 못 볼 거예요. 그런 거 꼭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무엇보다 저희가 정말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슈퍼주니어 머리 안에서 나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굉장히 독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 그대 그려요 가서 그대 찾았고 그대로 행복을 할 순 없죠. 그댄 내보내요. 널 좋아해라 그대 곁에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해 함께해요 그대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미남 연습의 키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울트라 주니어 넘버 2 카메라 감독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이랑 따님이랑 같이 오신 거 맞죠? 네. 이 모습이 저희가 의도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쉬운 분 너무 감사드리고 희철이 오빠 너무 평소 이미지랑 틀려서 적응이 안 되신 분이 많았는데 다들 왜 네. 오늘 사실 강희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알죠? 근데 여러분 보고 싶고 여러분 좋은 자리 참석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 강희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동해 때문에 아마 이 영화 제작비가 좀 늘고 촬영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사를 안 해가지고 기분 좋은 날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 첫 앨범 트윈스라는 앨범이 나왔을 때처럼 첫 영화를 이렇게 보냈는데 기분 너무 떨리고 너무 하늘 감사하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분도 좋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영화를 보고 조금이나마 웃었으면 저에게는 너무나 작은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